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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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말 단풍 구경 가셨나. 오늘 남명 선생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남명 선생의 철학은 아마 제가 제일 잘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만큼 할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남명생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제가 그 유학 5000년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명을 읽어보면 왜 이렇게 닮았지? 그래서 전체가 다 이해가 됩니다. 남명생은 저 합천에서 나셨는데요. 합천 3가 거기서 나셨습니다. 그 5세 때 서울에 한양에 부친이 장원급제 해가지고 이제 한양에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남명은 어릴 때 그 이 이제 5살부터 한양에 살았는데요. 어릴 때 어땠느냐 한번 좀 읽어보시면, 나는 어릴 적에 기운을 타고난 것이 척박했고 스승과 벗들이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고상하게 생각했다. 가볍게 여기는 걸 왜 고상하게 생각할까요? 이해 잘 안 되시죠, 이런 거? 예. 저는 다 이해가 됩니다, 읽으면. 아, 타고난 기질이 훌륭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죠. 예, 천재로 태어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천재인데 뭐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비단 사람에 대해서만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를 또한 가볍게 여겼다. 부귀, 영화, 재물, 이로운 것 등을 보더라도 무시하기를 풀이나 진흙처럼 생각했다. 그리하여 늘 세상의 일에서 떠날 생각을 한 것 같았다. 이 어린 시절이 있는데요. 예. 제가 그 갑자기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됐을 때요. 꼭 이랬습니다. 꼭 이랬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고등학교 2학년 같으면 이제 17살인데 딱 사춘기 그 나이인데요.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17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잠깐 같지는 않은 시간인데도 잠깐 있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 하니까 벌써 17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몇 년일까요? 이거 뭐 한 이틀 산 것 같아요. 이것도 한 달 지나고 보면 그렇겠죠. 지나고 보면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숨 넘어갈 때 보면 내가 참 지겹게 오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시겠죠. 그렇죠. 뭐 하룻밤 뭐 꿈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난 건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일본에 6년을 살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룻밤 꿈꿨나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뭐 굳이 공부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뭐 잠깐 지나면 흙덩어리인데 뭐 뭐가 중요한가. 그래서 갑자기 2학년 때부터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거죠. 공부 안 했습니다. 아예 그냥 뭐.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고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게 우습게 보이고요. 바보같이 어차피 한 줌에 흙 떼는 인간이 뭐 저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예. 세상이라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모든 게 가볍게 보이는 거죠.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게 뭐 잠깐 지나면 흔적도 없는, 그런데 그 잠깐 사이인데 뭐 저렇게 그 사람들이 막 열받고 할 일이 없는 거죠.
신문 뭐 볼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스승과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위대하다 이런 것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누가 어디 가서 1등 했다 한다, 뭐 금메달 받았다 하는 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잠깐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게 그냥 물거품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데 이제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또 간혹 있습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 중에. 그렇죠. 시골에서 와서 서울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제 헤매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이 세상을 우습게 하는 거죠. 세상을. 그러면서 그것이 그 오히려 고상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뭔가 답답하고요, 꽉 막혀가지고 앞뒤를 모르고 뭐 이런 사람으로 보이고, 이제 남들이 보면 웃기는 거죠. 학교도 거의 안 가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런 애들끼리 모여서 술이나 마시고 이러니까 웃기는 인간처럼 됐는데, 이제 걔들하고 만나서 볼 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답답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고상한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세상을 우습게 알고 사람들 우습게 알고 이렇게 됐다고. 똑같아요. 보니까요, 부귀영화 재물 이루어온 거, 그런 거 다 흙더미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거 다 물거품이다. 그거 뭐 그런 거 추구할 이유가 없다. 그리하여 늘 세상의 일에서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속세에서 떠나자, 여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그 의미라는 걸 못 찾는 겁니다. 의미.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안 하면 어때? 그렇죠. 돈 벌어야지. 안 벌면 어때요? 대학 가야지. 안 가면 어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즐거운 것 같지만 그 즐겁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있어야 뭐 할 게 있지. 할 게 없습니다. 뭘 해야 될 게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자체로 그런 애들끼리 이제 어울려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뭐 술을 먹죠. 맨날 술 먹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른 사람 보면 이제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때 아마 엄청나게 밤새 마시고 뭐 이랬죠. 그래서 요 읽으니까 너무 제 그 고등학교 때 보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미를 못 찾기 때문에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의미가 없다면 뭔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는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것도 상당히 고달픈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착실히 사는 거, 예의범절을 지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의미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건 안 하게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요, 18세 때 이제 단천에서 서울에 장희동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게 옆집에 누가 사느냐? 대곡 성운이라는 분이 살고요, 성운의 사촌 성수침이라는 분도 그 근방에 살았는데, 이분들이 장자에 아주 심취해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 장자가 뭐냐 하면 속세를 부정해버립니다. 뭐 그 인생이 뭐 그렇게 살아. 예. 그거 다 꿈 같은 거고, 그거는 뭐 소꿉장난 같은 거지. 그게 뭐 진지하게 뭐, 에이, 그런 거다. 예, 쓸데없다. 이런 게 깔려 있어요, 장자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건 저는 대학도 가기 싫었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게 있었어요. 남명생하고 똑같습니다. 남명생은 과학시험 볼 필요가 없잖아요. 세속적인 거 하나도 하기 싫은데 엄마가 과학시험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우습게 알아도 특히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또 우습게 알 수 있는데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요. 그거 뿌리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남용생도 과거시험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간 게 아마 그것이 제일 큰 이유였을 겁니다. 근데 물론 서울대학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2차가 성균관대학이니까 이제 성균관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놀았는데 또 성균관대학은 합격을 했어요. 또 희한하게. 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남명의 호가요. 남명, 방장노인, 방장산인, 이거 다 장자 이야기, 장자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자를 알고 보니까 신이 나가지고요. 이 성운 대곡인데 성운하고 밤을 새고 같이 이야기하고 한 이불에 덮고 같이 자고 완전히 그랬죠. 모르긴 해도 술도 마셨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둘이서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동지를 얻은 거죠. 동지 중에 그 장자라고 하는 최고의 동지인데, 장자는 왜 세속을 부정해버리느냐? 장자는요. 장자 지난번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혼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쵸? 혼돈. 혼돈이 구멍 뚫려서 죽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죠. 혼돈이 진짜입니다. 이게 이제 참이고. 참은 뭐냐? 일체의 구별이 없는 겁니다. 그 호수에 물이 있을 때 얼음이 암만 많아도요. 다 물이죠. 본질은. 그래서 물이라는 차원에서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양이 곧 같은 건 아니라고요. 모양이 아무리 닮아도 하나입니다. 본질을 알면요. 그러니까 구별이 없다. 전부 하나다. 저기는 나무가 있잖아. 나무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일 뿐이죠. 모양이 다른 하나. 그런데 이제 그 이 요 얼음에 눈이 생기니까 요게 나라고 해버린다고요. 요거는 너가 돼버리죠. 이거는 본질을 이탈한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자연인데요. 자연에서 이탈했다. 그래서 사람이 나라고 하는 이 판단이,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부터요.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과 이 여름이 하나인데 이게 나고 이게 너가 됐으니까 이제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싸운다고 하는 그 자체도 본질에서 벗어나서 나라고 하는 나가 아닌데 나라고 했으니까 이게 흙거라고요, 흙거. 흙것에 홀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싸운다는 게요. 그러니까 흙것에 홀린 세상, 참이 아닌 세상, 거짓된 세상, 이게 뭐냐?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만물이 있죠. 뭐, 온갖 만물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섞여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요. 근데 장자 철학은 어떤 철학이냐? 여기에 머물러 있는 철학입니다. 진실에. 그래서 진실에서 벗어나기 싫은 철학이 장자입니다. 이것이 고향이라면, 이거는 이제 고향을 잃어버린 타향입니다. 그래서 타향에서 사는 건 뭐냐? 고향에서와 반대의 방식으로 삽니다. 여기는 하나인데, 여기서는 뭐, 너와 나는 남남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그냥 네가 내고 내가 너니까 다툴 게 없는데 여기서는 맨날 다투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은 타향이고 이거는 참이 아니고 거짓이고 이거는 참이 됐지만 말이야. 거짓이니까 꿈과 같고 소꿉장난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긍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자보고 소꿉장난 같이 합시다.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안 해. 안 한다고요. 너희들이나 해라. 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남명생이
이런 세상 이런 데 떠나고 싶은 거죠. 이게 뭐 의미 없는 거니까요. 떠나면 이제 이런 데로 떠나는 건데, 그 이걸 우습게 알고 꿈이라고 생각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철학이 너무 와닿는 거죠. 자기는 그거를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속적인 삶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이 세속이라는 것은요, 너와 나, 이렇게 만물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혼란스럽게 살다 보니까, 난장판이 되니까, 뭐를 강조하느냐 하면,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인간의 도리라는 거, 윤리라는 거, 이런 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산다는 게 무지 복잡해진다고요. 어른이 가면 좀 양보해야 되고, 예, 뭐, 애들은 보호해야 되고, 약속은 지켜야 되고, 부모를 만나면 효도해야 되고, 세소, 응대, 소학에서 가르치는 게 많은데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 예. 이 세속적인 그런 복잡한 삶의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냐.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세속이라면, 이걸 세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벗어나는 수가 있죠. 그걸 출세간이라고 합니다. 출세관. 그러니까 이제 출세관의 상태가 되면 이런 걸 다 부정해 버린다고요. 의미 없다 이거 다. 아무 의미가 없다. 네. 효도 안 하면 어때? 아니 남들한테 비난받지. 비난받으면 어때? 비난하라면 하라지 뭐. 내가 휙 지나고 나면 무덤 속에 흙이 돼 있는데 거기 와서 아무리 비난해봐라 나 괜찮아 뭐. 무슨 의미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간을 딱 벗어나는 순간 출세간이 되면 의미 없는 삶이 없어지는데, 이 세속을 그 가볍게 생각하는 철학의 대표가 노장 철학이다. 그 중에 장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를 만나서 속이 시원하고 세상이 참 가볍다, 이거는 너무나 통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지는 모르죠. 의미 없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 세속의 문제에서 못 태어나는 이유는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에. 야, 과거 시험을 한 번만 봐라. 내 소원이다. 그거는 거절이 안 되잖아요. 과거 시험 치면 안 돼.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소원은 들어드려야지. 합격해야지. 그래서 과거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교재 중에 승리대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요. 이제 이거를 공부해야죠, 뭐. 승리대전을 공부하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보면 이윤이 가진 뜻을 지향하고, 이윤처럼 뜻을 가지고 아내처럼 학문에 열중하며 벼슬 길에 나아가서는 이상사회를 건설하고, 물러나 있을 때는 자신의 절조를 지킨다. 대장부라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벼슬 거리에 나가서도 진리를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 있으면서도 지키는 바가 없다면 뜻을 세우고 학문을 닦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걸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요. 이거 읽고 왜 충격받을까요? 이거는 지극히 세속적인 것 같죠. 뭐 학문을 좋아하고 벼슬길에 나가서 이상사회를 건설하고 뭐 이게 다 세속적인데 이게 무슨 충격을 받을 일인가 말이죠.
이걸 충격받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말 안 해도요.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남명을 읽으면 이해를 하나도 못하죠. 그 왜 고뇌가 있느냐면요. 세상살이에 고뇌가 있었죠. 이거 의미 없는 고뇌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서 출생을 해버렸다고요. 출생하는 삶에서도 또 고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된 삶인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세간적인 삶은 의미 없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여기에 초연한데, 초연하게 살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모르니까 그것도 고뇌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정해지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거라고요. 이 고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리대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여기 쭉 이 산이라고 치자.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라면, 세속적인 하잘데 없는 건 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학문이라고. 청소는 어떻게 해라. 뭐, 부모한테는 어떻게 해라. 아침에 부모한테 문안하고, 저녁에 자리펴드리고, 뭐, 친구한테는 어떻게 해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다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세속적인 게 너무 싫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누굴 만났냐? 성운을 만나니까 장자를 만났잖아요. 장자는 이걸 부정하니까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장자는. 그러니까 이런 걸 떠나버리고 그 남명은 이쪽으로 갔죠. 장자한테로 갔다고. 그래서 남명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남명은요. 근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몰라서 고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성리학을 다시 읽었다고요. 읽어보니까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세속적인 이야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주 고상한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쭉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 진리까지 간다고요. 이 진리의 정점이 뭐냐? 안 보이죠, 이거? 좀 낮게 그려야 되니까. 진리의 정점이 이게 평평하지는 않을 텐데, 하여간 여기가 이제 천입니다. 천, 하늘. 예. 하늘과 하나로 만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승리대전은 여기서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승리대전을 통해서 여기까지 간다는 걸 따라가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이거는 출세간의 고뇌를 벗어났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더 올라가 보니까 하늘이 있다, 세상에. 하늘이. 그걸 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늘이 있고 하늘을 알면 죽는다는 것도 없어집니다. 하늘은 이게 하나거든요, 하나. 진리는 하나다. 내가 하나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과. 내가 하늘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서 내가 여기에 장자를 좋아했던 이유는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죽는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한 줌이 흙인데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랬더니 더 올라가 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예. 착각하고 있었어요. 진리에 도달하면 생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얼음이 지가 얼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저 늙어 죽는다. 이제 녹는 날이 오죠, 반드시. 근데 이게 물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보면요. 생사가 없는 거죠. 녹아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본래 자기 모습 그대로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자철학의 고뇌가 해소가 되어버렸다고요. 생사가 없다. 그러면 그게 본질이고 진리다. 진리대로 살아야죠. 하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이제
해답이 돼버립니다. 장자에. 그리고 남명에. 그리고 진리를 알고 보면 어떻게 되냐. 진리는 사실은 이게 장자도 사실은 여기까지 다 있는데요. 장자를 좋아한 건 요 부분을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자도 이게 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유학에서 찾은 건 하늘인데 장자에서 말하는 진리는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 그러니까 하늘이 자연입니다. 하늘이. 하늘이 자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속적으로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친구하고 사귀고 뭐 형들한테 존경하고 이런 것들이 하자락 끝없는 그 헛된 건 줄 알았더니 자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한테는 효도해야 돼. 그래서 효도 안 하면 큰일 나지. 그래서 효도를 했는데 진리를 얻은 사람은요. 보니까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고 있는데 진리를 얻은 사람은 자기가 효도한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안 합니다. 뭐야 자연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자연으로 대했는데 남이 보니까 세속적인 효도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아니 진리를 얻은 사람이 효도하네? 효도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세속적으로 뭐 규칙이고 효도하고 윤리를 지키고 이것이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진리의 한 모습으로 보인다고요. 진리의. 아차 이게 엉터리가 아니었구나. 그죠? 내가 생각할 할 때처럼 그리고 헛된 소꿉장난이 아니었구나.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렇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 안녀는 어떻게 하고 뭐 학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되고 뭐 이게 정말 해야 될 일로 다가오잖아요. 내가 그걸 몰랐더라면 황당하게 평생을 보낼 뻔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문장에 뭐가 되어 있냐면 문득 아찔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부끄럽고 위축되어 정신이 아득했다. 배움의 내용이 성리학 이상 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하마터면 한평생을 그르칠 뻔했다. 그전에는 윤리 도덕이나 인간의 일상생활이 모두가 영원하고 무한한 진리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는 소꿉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오로지 학문에 전념하여 점차 그 본령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때의 기쁨은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느 날 홀연히 인자한 어머니의 얼굴을 발견하고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이죠. 저는 왜 이런 걸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냐면 제가 꼭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습지만 내가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다가 정말 누가 인도를 했는지 재수가 좋은지 성균관 대학을 갔는데 유학과를 갔다고요. 뭐 어차피 무슨 학과든 난 관계없었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학과도 의미 없은 거죠. 장학금 준다니까 갔는 것밖에 없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논어 읽기 배우고 이런 걸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걸 안 읽었으면 어땠을까? 아마도 노숙자 생활하면서 소주 먹고 죽었을 겁니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한 50 전에 아마 죽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 의미 있는 삶이 있다는 거, 이거를 깨달은 거잖아요. 남명도. 아찔한 충격이죠. 내가 이 승리대전 읽고 이런 걸 몰랐으면 헛되이 그냥 죽을 뻔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안년 뭐
등등 그 아까 나온 이윤, 안윤 뭐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위대한 노력인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성리학은 여기서 여기까지 진리까지 현실에서 진리까지 다 깨고 있는데 노장은 왜 이걸 안 깨고 있냐 이거죠. 노장은 이쪽은 왜 없냐. 여기서 그 깨려면요. 원래는 사람이 여기에 진리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얼음이 다 물의 모습으로, 물의 모습인 상태로 얼음이었다고요. 근데 나라는 걸 만들면서 여기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진리를 얻은 거. 이게 유학입니다. 유학. 근데 노장철학은 여기서 내려오다가요. 여기까지 안 온 겁니다. 아예. 아예 안 오고 여기까지 밖에 안 왔다고요. 그러니까 노장철학은 이거는 의미 없는 철학이 의미 없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노장철학은요. 그러니까 노장철학이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철학도 아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노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요. 이것만 의미 있지. 조금 안 내려갔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여기 가면 이것도 의미 있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남명은 이런 종교적인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는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에는 목표가 없었는데 인생에 목표가 없었는데 여기까지 반드시 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헛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모여도요. 이런 좀 마저 이런 체험이 확 오면요. 이게 이제 득도하는 거거든요. 득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런 느낌이 확 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여의도 라이프 오피스텔 가서 좀 심심풀이로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그 자기 문제로 확 다가오면. 이게 생명이 되어버립니다. 네. 대통령 시켜줄게 할래. 이 길을 갈래. 이 길을 가야지. 그거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리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된다. 남명이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막 절박하지 않으면요. 아직 남명철학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죽었다 깨도 이 길은 가야 돼. 이렇게 돼야 이제 남명철학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남명이 여기를 가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면 노장철학도 여기로 오고 있다는 걸 알고요. 불교도 여기로 오고 있다는 걸 알고요. 다 여기로, 기독교도 여기로 오고 있다는 걸 알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 하나로 통해 있죠. 초탈해서요. 원융무해합니다, 이게. 하나니까. 원융무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됐다라고 할 때에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는 야, 약속하고 같이 사귀기로 했잖아. 우리는 하나야. 이 하나가 아니고 융자는 녹을 융자입니다. 니하고 내하고 앉아가지고 우리는 하나야. 이건 하나가 아니고요. 이걸 녹이고 이걸 녹여가지고 이게 흙이라고 하자. 인형이라고 하자. 이걸 녹여가지고 하나가 돼버려야 이게 원융입니다. 그 실제로 몸과 몸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마음은 그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버리면 몸은 관계없다고요. 그래서 무애라는 건 걸림이 없다. 걸림이. 너하고 내하고 이 칸막이가 없으니까 걸림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걸림돌이 없는 경우를 막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면 여기서 거슬린다고 무애처럼 말할까. 이거는 이제 막역하지 않은 건데 네가 무슨 말이라도 뭐 당연하지 이거밖에 없어. 그런 걸 막역이라고 하죠. 거슬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원융 무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원융 무애가 되는데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유교, 불교, 기독교, 노장 다 다르거든요. 그건 어떻게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불교하고 노장하고 뭐가 다르고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유교는 뭐가 다르고 그 차이가 뭐냐? 예.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본질, 참의 세계, 이거는 이제 자연이다. 하늘이다. 혼돈이다. 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본질을 잊어버리죠. 나라는 게 생기면요. 우린 다 나라는 걸 갖고 살아가니까 본질에서 벗어났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현재인데, 본질을 잃어버린 현재,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뭐, 만물이 다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와 너가 이렇게 구별돼서 살면, 어떻게 사느냐? 경쟁해야죠. 경쟁해서 이겨야 되죠. 경쟁해서 이기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가 있고, 너가 있다. 요거는, 만물이 있다. 이거는 뭐냐? 유한한 세상이죠. 유한하다고요. 나라고 하면 벌써 유한합니다. 너가 너와 하나가 아니고요. 그럼 나는 내 삶도 유한하죠. 요새는 뭐 꼭 논문 쓰면 뭐 이름 이암계 이렇게 쓰면요. 갈로하고 1951 이렇게 쓰고 이렇게 여기 또 쓰잖아요. 몇 년도에 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2000 뭐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난 1951년부터 여기까지 사는 겁니다. 유한한 시간을요. 공간적으로 나는 유한한 여기에 살면 나는 미국에는 살 수 없고 요 갇힌 공간에 내가 미국 가면 나는 여기에 없고 이렇게 딱 그 유한한 공간에 갇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유한한 공간은 그냥 성립이 안 됩니다. 무한한 공간이 전제되어야 성립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태어난 그 이전에도 시간이 있어야 가능하죠. 내가 여기서 죽는다는 건 이후에도 시간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러니까 무한한 시간이 있어야 유한한 시간을 내가 점유할 수 있다고. 그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공간도 이게 무한한 공간이 있어야 유한한 공간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한한 존재를 전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립이 안 되죠. 무한한 존재가 뭡니까? 신, 또 하늘, 뭐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죠. 하느님. 나는 무신론자야. 그거는 이미 그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왜? 나는 그러면 유한자 아닙니까? 내가 유한자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신이 깔려 있어야 예. 무한한 것을 바탕으로 전제해야 가능하니까 나는 신을 부정한다고 그 자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현재, 본질을 잃고 사는 현재는 이렇게 이분화된 세상인데 우리는 나와 너가 경쟁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경쟁한다는 것은 하나 되는 겁니까? 분리하는 건가요? 분리하는 거죠. 여기는 하나죠, 이거. 하느님, 이거 다 하나입니다, 하늘. 분리는 이거, 이쪽과 반대 방향입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건 뭐냐? 열심히 하느님을 등지고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 살수록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 진리에서 멀어져 가는 길이다. 사람들이 산다는 거. 그럼 계속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근데 멀어지고 멀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마지막 도착점이 어딘가요? 삶의 도착점.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는데 도착하는 곳은 죽음이라고. 죽음의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암만 성공해도 그건 죽음의 바다로 빠져. 그렇죠? 그리고 뭐 싸우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자꾸 쌓여. 그러니까 여기쯤 와갖고는 후회가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살은 거 아니냐? 이렇게요. 그럴 수가 있다고요, 사람이. 그럼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면 방향이 잘못됐다. 그럼 이렇게 돌아서야죠,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야죠. 그런데 그 유일하게 세계에서요, 이쪽으로 달려가는데 좀 뒤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한국인은 여기서 축 처져서 이쪽으로 가긴 가는데 축 처져 있다고요. 왜 처져 있냐? 한국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어젠가 그저께 우리 제가 미국에서 수녀 생활을 한 수십 년 했는 분인데, 갑자기 한국에 뭐가 있다고, 진리는 한국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1년만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좀 받아주겠냐. 뭐 좋다고. 그래서 이제 와서 같이 만나서 공부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한 1년간 이제 저랑 그렇게.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는 독특한 게 있대. 독특한 게 있다. 한국 사람한테. 독특한 게 뭐냐. 그, 마음속에 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는. 마음속에. 그 사람은 이제 외국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거죠. 한국 사람은 독특하다. 마음속에 큰 공간이 하나 있다. 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공간일까요? 하늘을 안고 삽니다. 하늘 사람들이. 여기 하늘이라는 큰 공간을 갖고 있다고. 마음속에. 왜냐? 하늘하고 요 가까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못 뛰어가고. 그러니까 이 고향이 여기고 타향이 여기라면 한국 사람은 고향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멀리까지 못 가고 고향 근방에서 이게 거기에서 이제 미련 부리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 했더니 고향이라는 게 이제 본래 모습이고 자연인데요. 자연이 떠나기 싫은 자연인 경우가 있고요. 떠나고 싶은 자연이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 다 살아봤습니다. 한국은 떠나기 싫은 자연이고 일본은 떠나고 싶은 자연이라고. 그 자연은 사람 못 살게 만들어.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거기는. 흔들어대니까 도망가야 되고요. 태풍이 오니까 또 피해야 되고요. 습기가 막 누르니까 빨리 목욕해야 되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 짜증이 납니다. 그 일본 친구 한국에 딱 오면 내려가지고 감개무량합니다. 이 땅은 지진이 없잖아. 이러고 있어요. 그게 그 너무나 자기는 상상이 안 되는 땅에 온 거라고요. 지진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 자연이라는 게 고향이고 본래 모습인데 내가 고향에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향이고 하나의 세계인데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못 가고 미련 부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왜 못 가느냐 마음속에 하늘이라고 하는 고향이라고 하는 걸 그 애착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걸 못 버린다고. 그래서 한국인의 마음속에 큰 공간이도 그 수녀님 설명이 아주 그 와닿는 설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인데 이것이. 예. 그러니까 내 본질이 내가 하늘이거든요. 이게 인내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단군 할아버지 그 환단고기에 보면 조심해라. 성질나서 논에 불을 지르면 곡식이 다 타서 신도 사람도 돌았을 거다. 이런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한국 사람 열받으면요. 불질러요. 내 속에 하늘이 있으니까 내가 하늘인 거야. 하늘을 열받게 해? 불질러버려. 다른 나라에 그런 거 없잖아요. 일전에도 막 강릉에 산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요. 남대문 국보 1호 불질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지하철도 불질러가지고 몇백 명이 죽었고 막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 열받으면 불지릅니다. 나라도 막 불질러버린다. 나라. 그것이 자기 속에 있는 하늘이 중심이 돼버리면 못할 짓이 없고요. 물불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공간에 하늘이 들어있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뭐 사이비 종교 이론이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그 이론에 갇혀가지고 물불이 없다고요.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막스 철학이 들어갔다. 막스 철학으로 모든 걸 본다고요. 그 외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마음속에 큰 공간이 있다. 근데 사실은 거기 하늘이 있는 자리인데 다른 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 그 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가 그런 말 해놨더라고요. 예. 너희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이렇게 논에 불 지르면 그거는 뭐 큰일 난다. 예, 이런 식으로 신도 사람도 등 돌릴 거다. 망할 거다. 그래서 한국이 망할 때는 거의 나라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예. 이완용도 우리나라 불 지를 거예요. 불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개소문 아들들이 고구려 불 질렀죠. 분탕 쳐버렸지 뭐. 예. 후백제도 견훤이 그냥 불 질러버린 거죠. 하여간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방향을 바꾸고 보니까 한국인들이 저 앞에 있는 거라고요.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등이 꼴찌 되고 꼴찌가 1등 될 날이 온다. 꼭 그 모양이 됐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는 지금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요. 좀 늦게 가서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대단히 앞서가는 나라가 된 거죠, 한국이. 그래서 한국 하자는 대로 막 따라해. 노래하면 따라 노래 부르고 춤추면 따라 추고. 이런데 우리는 왜 따라하는지 모르잖아요, 저 사람들이. 왜 한국을 저렇게 따라할까? 드라마, 한국 사람 만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뭐, 왜 그렇게 따라할까? 앞서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매력이 자꾸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등 돌려야, 방향을 바꿔야지. 그러면 이제 매력이 확 계속 더 강화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여기서 우리가 고통이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거냐? 유한하다는 데서 고통이 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어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는 당신하고 싸워야 되잖아. 뭐 이런 고통이 이제 유한자이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면 이 고통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한자를 만나면 되잖아요. 내 유한한 내 나를 무한한 상태로 바꾸면 되잖아. 내가 풍선이라고 해보자. 그럼 요 풍선에 공기가 요 딱 한계가 있죠. 그럼 내가 무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풍선을 바람 자꾸 넣으면 되잖아. 어디까지 넣어야 되나요? 터질 때까지. 터져야 되죠. 그러면 무한한 공기하고 하나 돼버리죠. 돈은 터져야 됩니다. 그렇죠? 내 몸이 외부하고 차단되어 있는 이 막을 터뜨려야 돼. 그러면 이제 하늘하고 내가 칸막이 쳐 있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늘과 내가 하나 되어 버렸죠. 하늘과 하나 되는 세계가 뭔가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유한자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하늘과 하나 되자. 그럼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하늘에 도달하면 바로 이 자연의 하늘의 진리가 된다. 이렇게 가는 철학이 유학이고요. 유학 위에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유학과 기독교는 맨날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유학은 늘 하늘, 하늘 그러죠. 공통점입니다. 가장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풍선이 유한한데요, 공기가. 터뜨리지 않고 그 유한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요 나라고 하는 유한자가
유한자로서의 나를 초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아시면 바로 천재인데.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유한자 아닙니까? 그죠? 그 풍선을 치면 요 풍선에 요 공기가 들어있다. 이건 유한한 공기죠. 그러면 유한자에서 벗어나려면 공기를 자꾸 넣어가지고 풍선이 터지면 무한자죠. 근데 바람을 안 넣고도 유한자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버리면 되잖아요. 공기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유한한 게 없어지죠.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한자의 유한한 여기 이 고통을 벗어나려면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나를. 그러면 바로 이쪽으로 가버리죠. 나가 없으면 이거거든. 여기에서 나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 왔잖아요. 내가 없다면 바로 여기 가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진리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진리도 있다. 이렇게요. 바로 그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냐? 유교, 기독교, 불교는 공통점이 뭐냐? 출발점이 현재입니다. 현실. 곧 출발점이 똑같아. 근데 목적지는 어디냐? 결국은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목적지는 노장철학입니다. 모든 진리가 도달하는 곳은 노장철학이라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뭐 맹자 읽어보면 확충사단 이렇게 사단을 확충하자 확충하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나라는 게 없다.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이렇게 이제 달라졌는데 노장철학은 이 현실을 부정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하고 유학은 현실을 부정을 안 하죠. 현실을 두고 그걸 키워가지고 현실을 무한자와 연결시킨다고요. 아까도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이 자연의 모습의 한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불교는 현실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건 다 고통이야. 떠나자. 그렇죠? 이거는 이 언덕이고 저 언덕으로 떠나자.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한다는 의미에서는 노장하고 불교가 통하죠. 지금 이해가 되시죠? 좀 헷갈리시면 다시 설명을. 그러니까 주자 제일 그 진리의 정상에 있는 철학은 노장 철학이다. 유교, 불교, 기독교는 다 노장, 목적지는 노장철학으로 간다. 근데 기독교하고 유학은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유한자, 무한자를 향해 가서 무한자가 돼버린다. 이게 천인합일이라고요. 하느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하늘 옆자리, 하느님 옆자리에 앉아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본질이다. 진리가 된다. 근데 불교는 하늘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없애버리면 돼. 그러면 바로 본질이 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하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을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무신론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전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요 진리의 그 기본이 이제 다 깨어지죠, 그 구조가. 근데 일반 사람은 진리를 등지고 살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향해서 진리를 등지고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 그 남명수행은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는 길, 이쪽으로 가는 길 뭐 다 알고 있다고요. 목적지인 노장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회통철학 모든 걸 다 꿰 수 있습니다. 아마 남명수행은 오늘날
나오시면 뭐 기독교도 환히 깨시고 못 깨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진리를 이야기해도 다 깹니다. 왜? 전체 체계를 다 꿰뚫고 있는 거죠. 초탈 원융철학을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남명은 26세 때 부친상을 당해서 이제 5년간 고향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하느냐? 장자로 갔다가 유학으로 돌아왔죠. 왜 유학으로 돌아와야 하느냐 하면, 장자는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끝나는 사람인데, 남명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이 세속까지 내려왔다고. 근데 세속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건너뛴 겁니다. 남명 건너뛰어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보니까 이게 다 의미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사람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해야죠. 장자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 그들도 보지 않는다고요. 왜? 예컨대, 뭐, 소말리아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 왔습니다. 소말리아 사람. 한국에 와서 취직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수입도 똑같고, 배부르게 잘 삽니다. 근데 소말리아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 한국 사람은 그게 쫓아갈까요? 안 쫓아갈까요? 소말리아 굶는 사람이 있단다. 우리 뛰어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소말리아에서 온 그 친구는 간다고요. 그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왜? 우리는 여기가 고향입니다. 거긴 고향 아니야. 거기 갈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소말리아에서 온 사람은 거기가 고향이야. 고향 사람들 굶어 죽잖아. 간다고요. 돈 사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명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갔다가 여기 온다고요. 와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돼. 노자장자 여기까지 안 옵니다. 와도 여기 이상은 안 온다고요. 여기는 자기는 와본 적이 없는 고향이 아니고 타향이니까 거기 갈... 거기 갈 그 관심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노자 장자를 좋아했지만 유학으로 돌아온 뒤에 저 속세에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죠. 그게 남명입니다. 그러니까 남명은 초탈했고 초연하지만 그러나 속세 사람을 다 인도하는 이런 철학이 됐는데, 그래서 26살인가요? 김해로 갑니다. 김해. 김해에 가서 학교를 짓는데요. 이제 사립학교죠. 그래서 그 산해정이라는, 지금도 김해에 그 산해정 저 한 가본 적 있는데 그 산해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 이제 그 모든 걸 꿰뚫었는지 제가 마침 그 산해정에 갈 때 차가 한 대 오더라고요. 버스가. 사람들이 와 내리더니 그걸 보고 막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당신들 뭔가요? 이랬더니 풍수지리학회 회원들이래. 그래서 남명생이 터잡은 데가 어떤 데인지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 저는 보니까 뭐 산 밑에 뭐 괜찮긴 한데 좀 삐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 삐딱하게 여기다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좀 삐딱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저보다 한수 윈 거예요. 저는 풍수지리 모르는데 저 나가다가 그 동네 밖에 가서 보라고. 여기 가서 보니까 이게 딱 제대로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 거하고 달라. 이게. 뭐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 집 앞에서 보면 이게 삐딱해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딱 보이고. 여기 산이 그 호랑이 산인 거예요. 보니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딱 저 모습은 호랑이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개를 잡아먹나 봐요. 그래서 여기 개산이 있을 거래. 여기. 뭐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개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동네 노인이
오전에 여기 산이 있을 때 마지막 한 산이 근데 요새 없앴대.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있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막 그 사람들은 논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천하 명당이래 그 산혜정이. 여기서 보니까 좋더라고 이게. 하여간 그 태계성의 그 도산성도 그렇고 그 풍수지리하는 사람들 가서 봅니다. 보고 이제 명당인 거 아닌가 이렇게 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어느 신문인가 그 산혜정에 대해서 신문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교육하러. 그러니까 그 친구가 대곡이 대곡 성운이죠. 이 그 시를 써서 그 장면을 읊는데요. 그 시가 여기 적혀 있죠. 신령한 큰 기러기 바다 남쪽으로 날아가네. 때는 가을바람에 낙엽지는 쓸쓸한 가을. 닭과 오리들은 온 땅의 곡식을 쪼고 있건만 푸른 하늘 구름 밖에서 홀로 세상사를 잊었네. 이 시를 쓴데 이 시는 그 장자 읽으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그 물고기가 있다. 얼마나 큰지 몇 천리가 되는지 모른다. 근데 이 물고기가 둔갑을 하면 새가 돼버린다. 그 새 이름은 붕새다. 붕새다. 붕새는 날개가 몇 천리인지 이게 너무 커가지고요. 날개짓을 할 수가 없어요. 걸려가지고 산에 걸려서. 그래서 이게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근데 회오리 바람이 요새 막 미국의 토네이도 같이 거센 회오리 바람이 치면 그 바람 타고 9마일리 올라간대. 9마일리. 9마일리 올라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남쪽으로 날아간다. 근데 매출이 뭐 이런 그 올빼미 뭐 이런 것이 비웃는 거죠. 9마일리를 왜 올라가지? 그거 뭐 여기서 종이 이렇게 날아가면 되지. 왜 9마일리를 그 미쳤다고 그 올라가냐. 그걸 이해를 못하고요. 비웃는 거죠. 근데 왜 9마일리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면 날개를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메추리가 어떻게 붕새의 뜻을 알겠느냐. 그 여기 와서 뭐 인문학 강의 듣는다. 그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이 비웃기도 할 겁니다. 거기 뭐 할 일 없으면 낮잠이나 가지. 거기 뭐 하고 없는 시간 내에서 거기까지 갑니까? 돈 됩니까? 돈 안 돼. 돈도 안 되는데 거기 왜 갑니까? 이제 비웃겠죠. 그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이 붕새는 메추리처럼 살 수가 없는데 뭐. 그래서 장자에 뭐 이 사람이 우리 시골 가면 이제 그 농협 그 단위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면 단위로 있는데 그 조합장 하려면요 요새는 모르겠는데 뭐 한 몇 억을 써야 된대요. 선거운동 하는데 목숨 걸고 막 한다고요. 난리가 나죠. 그게 목숨 거는데요. 그 면장 지낸 사람한테 당신이 나가면 조합장 그냥 쉽게 당선될 테니까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갑니다. 그죠? 된다고 해도 안 나가. 면장하면 더 하라 그러면 또 하겠죠. 근데 군수 지낸 사람한테 당신 면장하십시오. 그러면 그 금방 당선될 겁니다. 안 해. 그렇죠? 군수는 하면 더 할 수 있죠. 도지사한테 당신 우리 군에 와서 출마하세요. 그 당선되기가 쉽습니다. 안 할 거잖아요. 도지사는 한 번 더 할 수도 있죠. 대통령 은퇴한 사람한테 도지사라고 또 안 한다고 해요. 그 왜 그럴까? 그게 이제 다 차원이 다른 거죠. 대통령 한 번 더 하라고 하면 또 하겠죠. 근데 대통령 하라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장자 풍의 사람인데요. 그래서 초연이 9마일리 올라가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다 안 보이는 데까지. 그래서 남쪽으로 날아간다. 남명으로 간다. 그래서 남명입니다. 남쪽 바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김해로 내려가는 거죠. 왜 거기로 가느냐. 돈이 없으니까 처가가 부자인가 봐요. 처가 돈 가지고 이제 만듭니다. 그 꽤 큼직한 그 건물을 이제 지었죠. 산해정이라는 것은요. 산해. 바다 해자. 태산에서 바다를 내려다 본다. 완전히 스케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붕새가 남명으로 구만리 상공에서 날아가는 것에 비유해서 이런 시를 친구가 쓴 겁니다. 신령한 큰 기력이 바다 남쪽으로 날아가네. 때는 가을바람에 낙엽지는 쓸쓸한 가을. 닭과 오리들은 온 땅에 곡식을 쪼고 있건만 푸른 하늘 구름 밖에서 홀로 세상사를 잊었네. 근데 이제 이 세상사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잊었다고 했을까요? 성우는 장자 철학자잖아요. 그래서 구만리 이렇게 구름 위를 날아가니까 세상사를 잊었구나. 근데 남명은 세상사를 잊으려고 간 건 아니죠. 교육을 하러 갔다고요. 그래서 남명은 이제 유학적인 삶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산해정에서 10여 년 가르칩니다. 10여 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가르쳤어요. 잘못됐다. 그 이 산해정에서 못다한 철학을 완성하려고 갑니다. 한 10여 년 거기서 참선도 하고 이 정좌 수양도 하고요. 그 공부하는 도닦는 장소였습니다. 산해정이요. 거기서 이제 한 10여 년 도를 닦아서 18년이군요. 18년간 산해정에서 승리하게 침잠한 남명은 학문적으로 거의 완숙기에 이르렀습니다. 48세가 되던 해에 합천으로 가가지고요. 이제 서당을 엽니다. 서당 두 개를 여는데 계부당, 내룡정 이렇게 건물이 두 개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개가 알을, 닭이 알을 품고 있는 이런 게 계부당이고, 내룡정은 그 번개를 치는 그런 용이 번개 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알을 품듯이 학생들이 진리를 품어서 그런 용처럼 한번 승천을 해야 되는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하고 61세가 되던 해에 두류산 아래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정사를 짓고 이주를 했습니다. 두류산이 어딘지 하면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을 두류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61세 때 거기에서 그 산천제라고 하는 그 별장을 짓고요. 거기서 그 소요유하는 이 삶을 이제 유유작적한 삶을 삽니다. 10년 사시고 돌아가시죠. 그래서 남명생 과거 몇 번 져서 다 낙방을 했거든요. 그러면 요새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서울대학교 한 5번 5수쯤 했는데 다 떨어졌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꼬리가 돼가지고 뭐 낙방생 이렇게 이제 따라다니겠죠. 그러면 남명생이 그 대철학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 과거에 시험에 뭐 시험 치면 1등 하는 사람은 이제 율곡인데요. 그런데 그 시험 그것도 이제 경력에 들어가긴 하지만 바둑 두는 데 가면요. 뭐 몇 살에 성단을 했건 이런 걸 떠나서 현재 성적이 최고죠. 그래서 현재 바둑 최고로 잘 둔다. 그러면 거기에 그 자체가 힘입니다. 그러니까 바둑 두는 데 이렇게 가서 보면요. 가장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실력이 1인자라고. 태권도 도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앉았는데 제일 무게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태권도 최고 실력자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도요, 무게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제일 무게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의 급수는 마음의 급수입니다. 마음의. 그래서 마음이, 뭐, 마음이란 건 뭐냐? 하늘 마음. 하늘 마음이 한 마음인데요. 여기 욕심. 이렇게 분류를 하면 사람마다 이게 달라서 하늘 마음이 꽉 차있고 욕심은 거의 없는 사람. 욕심이 이만큼 있는 사람. 욕심이 이만큼 있는 사람. 욕심이 꽉 차고 하늘 마음이 있을까 말까 한 사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면요. 욕심이 거의 없는 사람이 무게감이 제일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급수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 하늘 마음인데 하늘 마음은 하늘 같은 사람이라고요. 하늘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명생은 하늘같이 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 힘입니다. 그 힘. 시험 되고 안 되고 그거는 까만 그건 문제도 안 되고요. 보면 고개가 숙여지는. 오늘날 뭐 동양 철학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왜 없냐? 오늘날 동양 철학 하는 사람은 도장에서 태권도를 하는 게 아니고 교실에서 태권도는 이런 거다. 머리로 하는 태권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와장 한 장도 못 깹니다. 그러니 고개가 안 숙여지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학문이 그런 건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학자들은 고개 숙여지는 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들어보면 한심한 소리나 하고요. 아주 머리에 진하는 소리만 했지 이렇게 고개 숙여지는 사람이 없는데요. 과거에는 어디까지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힘인데요. 전국에서 고개 숙이게 됩니다. 그 힘이라는 게. 근데 전국에서 당시만 그러냐, 지금까지 그 위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말해줍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전국에 퍼져가지고, 이제 소문이 그 삽시간에 나더라고, 옛날은요. 요새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 남이 함부로 범접할 수가 없고요. 왕도 함부로 못하고. 그래서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단성현감 사직소 이거는 보통 사람이면 죽습니다. 그렇게 사직해도 뭐 문정왕후가 꼼짝 못하는 그 위력이 있는 거죠. 남명생의 철학적 성격과 실천 그 수양 철학이 깔려 있는데 수양 철학이라는 건 뭐냐 하늘과 하나 되는 거 하늘과 하나 되는 비결은 이제 한 마음을 챙기는 거고요. 욕심을 없애는 건데 욕심이 나오는 것은 잘라버리고 한 마음은 키워야 되고 이겁니다. 한 마음을 키우는 건 경입니다. 경. 한 마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붙잡는 거죠. 한 마음은 잡념 때문에 왜곡이 되는데요. 잡념을 없앱니다. 경을 가지고요. 그리고 욕심이 나오려고 하면 이걸 틀어막아야 되는데 이거는 의입니다. 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나왔을 때 이게 의로운 마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서 의롭지 않은 마음이다 그러면 잘라버리고 의로운 마음이다 그러면 그건 행동에 옮기고 그렇게 그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경과 의. 왜 인이 아니고 의일까? 인은 한 마음인데요. 한 마음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의 모습이 의입니다. 의. 한 마음 자체가 그대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행동으로요. 예컨대, 내가 축구를 한다, 친구랑. 그러면 한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축구를 하면. 한 마음이면, 골에 못 넣어. 넣으면 마음이 아파서, 상대가 이제, 골 먹으면 마음이 아프니까요. 그럼 상대가 이제, 공 차면, 그래 넣어라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축구가 안 돼. 그러니까 인 갖고는요 현실에 실천하는 현실에서는 이게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공을 차야 되는데 축구를 해야 되는데
그 한마음을 하지 말고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래서 그래야 축구 경기가 성립이 된다고요. 봐주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한 골 먹었다 이거죠. 한 골. 그러면 이제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질 나서 막 땅을 치고 막 통분해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한 골 먹었다. 행복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이게 의로운 겁니다. 한 골 넣었다 이러면 막 길길이 뛰고 난리 안 납니까? 그 축구 선수들 보면 서 있지 못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런데 한 골 넣었다. 미안해 이러고 이게 의로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방법은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실천하는 장에서는 의로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실천하면서 이 행동이 의로운가 아닌가를 확인해서요. 의로우면 행동하고 의롭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데요. 의롭지 않은 마음이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명생은 칼을 이렇게 차고 다니는데 마음속으로 실제로는 칼을 찼지만 마음속으로 이제 의롭지 않은 욕심이 고개를 들고 나오는구나. 치는 거죠. 목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인과 의로서 수양 철학을 이제 기본은 그렇게 돼 있고요. 남명의 정치관은 뭐냐? 진리 실현과 교육 정신이다. 그래서 남명의 정치관은 꼭 그 기본은 초연하고요. 기본은 초연하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굳이 정치에 나가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남명은 왜 정치에 안 나갔을까? 그 안 나간 이유는요. 정치할 상황이 아닙니다. 문정왕후가 그 완전히 막 전횡을 하고 있고 이 사화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선비들이 줄줄이 죽어나가고요. 정치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치할 상황이 아닌데 안 나간다. 안 나가는 것도 후대의 모범이 됩니다. 정치할 상황이 아닌데 서로 정치하려고 이렇게 그 덤벼드는 사람한테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전에는 이걸 부정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끌고 저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소학을 강조하고 소학이 이 규칙, 도리, 뭐 인간의 윤리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걸 다 이제 다시 필요성을 알고요. 수학을 강의하고 대학을 강의하고. 남명은 그 문화에 그 제자 중에 정인홍이라는 제자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봅니다. 정인홍이 그 이 누구죠? 광해군. 광해군을 편들어 가지고 광해군 독재하는데 굉장히 가담을 하고요. 그래서 광해군이 망하면서 이제 그 반정이 일어나면서 쫓겨나면서 이제 같이 사약을 받게 되나 그랬죠. 그래서 그 때문에 남명생은 상당히 손실이 크죠. 좀 쉬었다가 이제 하선생을 좀 들어가 보죠.